안녕하세요. 2023년 개묘년해 뱀띠 23살 신사생분들 이분들은 이제 사회에 나가는 분들이잖아요. 아직 직업을 선택을 못 하셨다면 내가 감히 여러분들한테 말할 거는 아니지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은 간호학과나 간호사나 아니면 조금 그런 연류돼 있는 분들 뭐 약사나 그런 쪽으로 그런 학과나 좀 준비를 하셔서 가신다면 내가 마지막까지 꾸준히 금전복이나 자손복이나 이제 그런 학업이나 가는 거는 부모님들한테 내가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미리미리 이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내 말을 조금 참고를 하셔서 가신다면 앞으로 가는 길이 고속도로를 타신다는 소리를 말을 한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새겨들어서 가셨으면 좋겠고, 35살에 기사생분들 내 맘대로 2, 3년 전부터 맘먹은 대로 안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활짝 문이 열려야 되는데 활짝 문이 열리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아직까 고집이 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1은 2도 될수 있고 3도 될수 있고 4도 될수 있는데 그냥 그대로만 내 머릿속에 인식을 해서 그대로만 가다 보니까 남들보다 처져요. 그러면 미래를 봤을 때는 다른 사람들은 미래를 뛰어가고 있는데 본인들은 그 자리에서 머물고 있는 격들이 많아요. 그런 거를 조금 내가 마인드를 깨놓고 나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소소하게 가려고도 준비를 하는데 그러면 1년하고 2년하고선 내가 포기를 하고 또 주저앉는 격이 돼요. 운이 썩 나쁘지를 않아요. 이제 준비를 하고 가셔도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시고 가신다면 자영업을 하셔도 괜찮다라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런 거는 미리미리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7에 정사생분들 진짜 이분들은 마음이 꼬였어. 남핑계. 내가 실수를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다음 부분에는 다음에는 안 해야 되라고 해야 되는데 옆에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라고 조금 마음들이 꼬여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거를 조금 털어버리세요. 이 47살에 내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근데 항상 보면 점을 보다 보면 항상 그 자리예요. 그 자리고 내 주위에 사람이 없어요. 왜나 먼저 내가 잘못했다라는 거를 조금 알아간다 하면 내년 수전부터 바깥에 있는 분들이 나를 도와주는 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미리미리 참고를 하셔서 조금 시야를 넓히신다 하면 앞으로 가는 길이 괜찮아진다는 소리가 들리시고 돌아다니는 일들 많이 하시는데 뭐 전기나 뭐또 다른 분야 쪽으로 하셔도 나는 괜찮다는 소리가 뚜렷하게 들려요. 59세 의사생 분들 몸으로 많이 쓰는 일들을 하세요. 그러면 건축이나 노동일이나 뭐 예를 들어서 말보다 말로 그러니까 몸보다 말로 앞장서지 마시고 몸으로 먼저 움직이신다 하면 내가 1,000원 벌을 거를 10,000원을 버는 해고 10,000원 벌을 거를 20,000원 버는 해이니까 동남서북으로 문이 열려 있어요. 동남서북으로 문이 열려 있는 만큼의 내가 수확을 할수 있는 그 해예요. 그러면 집에서 좀 계시지도 마시고 조금 직업을 조금 넓혀봐요. 왜 맨날 머리에 쓴 것만 가지고만 내가
입으로만 털려고들 하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내년 수전에 많이 열려 있는 만큼의 수확을 거뒀으면 좋겠고, 그리고 기가 얇으세요. 내년에 믿었던 사람한테 뭐를 해보자고, 투자를 어디 해보자고 했을 때 딱 거절을 하세요. 잘못하다간 내가 있는 금전마저도 털려서 거지 아닌 거지 된다는 소리가 들리니까. 그리고 71세 개사생 분들, 2년만 더 고생하세요. 더 고생할 것도 없지만 사람도 조심하셔야 되고, 조금 내가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는 격이고, 몸수전도 많이 안 좋고, 그런 부분 조금만 조심을 하신다 하면 가는 길이 조금 탄탄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